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미화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들어도 잃어버리지 않을 이름이어서요. 제가 노인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첫 시간에 제 이름을 가르쳐주면 끝날 때 치매 어르신들도 다 기억을 하십니다. 저는 이제 병원 경력은 한 20년 넘게 병원 생활을 했고요. 한 5년 전에 신천연합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제가 요양원을 하나 오픈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널싱호 꽃마루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널싱이라는 거는 이제 널스가 요양원이라는 의미예요. 널스가 운영하는. 네, 이름은 따지면 꽃마루 요양원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미에 꽃다짜라 꽃마루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분이, 제가 그래도 꽤나 시흥에서는 좀 이렇게 아는 얼굴들이 꽤 많은데요. 여기 아는 얼굴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신청권에서 좀 돌아다녀서 그랬나 봐요. 이쪽 건이 아닌가. 저 알고 있는 분 없으시죠? 예. 다행이십니다. 네. 자, 오늘은 시흥 개골 습지학교의 선생님들이신가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어디 설명이나 안내를 하실 때 이제 안전이라든가 응급처치 같은 거 간단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쪽으로 가운데로 좀 옮길게요.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앰뷸런스가 오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과 기도폐쇄 증상병 응급처치를 이제 나누어서 제가 하나씩 할 건데요.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CPR이라고 그래요. 심폐소생술을요. 일반 시민들도 다 해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아요. 이 심폐소생술이 굉장히 응급처치의 가장 왕중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요, 미국에는 다할수 있어야 돼. 있어요. 그리고 거의.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일반화가 안 됐고, 저희 의료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응급구조사라든가 이제 특수하게 교육받으신 분들만 CPR을 할 수가 있어요. 심폐소생술. 왜 텔레비에서 보면 막 앰뷸런스 가가지고 가슴 막 누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도 배우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선진국, 의료 선진국이라 하는 거는 그 응급실에 들어가서 이 환자를 소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몇 퍼센트를 소생시키느냐, 예, 아니면 응급실 들어가서 우리가 그 응급 상황에 처치를 못했을 때 돌아가시느냐, 이 이유를 따져서 그 나라 의료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119 안에는 굉장히 기계들이 막 장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응급 처치할 수 있는.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제세동기라는 거 가슴 이렇게 쳐주는 거 있어요. 텔레비전 보면 가슴 텅텅 치잖아요. 그게 응급차에 저희 나라는 몇년 전까지도 없었어요. 근데 요 근래 그래도 있는 차량이 있어요. 다는 있지 않아요. 그 제세동기가 필요한 차만 또119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이 돼가는 중이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보도록 하면요. 자, 응급처치는 뭔가? 우리가 이제 응급의료 행위 하나로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긴급히 필요한 처치예요. 굉장히 긴급한 처치예요. 아, 그리고 자료는 제가 일부 그냥 보내드렸어요. 제가 여기에 많은 자료를 넣어왔으니까 여기 보시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씩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쪽만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긴급히 필요한 처치기 때문에 응급처치는 긴급히 빨리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성은 뭐냐면 우리가 처치할 때 감염이라든가 손상을 악화를 방지시켜주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그다음에 후유증을 최소화시켜주고 생명을 구하는데, 저희가 빠른 시간에 갈수 있는 건 어쨌든 심장이 멎었을 경우도 있지만, 중풍 환자들.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응급실을 얼만큼 빨리 찾아갔느냐에 따라서, 이 뇌졸중이 좀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중풍으로 쓰러진다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경우 회복력이 있습니다. 빨리 가 있을 경우. 근데 만약에 중풍이 왔을 경우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왜냐? 한의원 가면 안 돼요. 한의원 가 치마하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 상식이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뇌졸중이라는 건요. 뇌졸중이라는 거는 우리가 뇌경색이 있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뇌출혈이 있어요. 예, 잘 알고 계시죠?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뇌경색은 뭐예요? 말 그대로 막힌 거예요. 막힌 거.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적으라 그럴 때 적으세요. 중요한 건 제가 꼭꼭 집어드릴게요. 예. 경색은 그야말로 뭐예요? 막힌 거예요. 근데 뇌출혈은 뭐예요? 이거는 출혈, 그야말로 출혈이에요. 근데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뇌경색인 환자를 치료를 뇌출혈인 줄 알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죽음으로 모는 경우죠. 왜냐하면 막힌 거는 뚫어줘야 되고 출혈이 있으면 막아줘야 돼요. 근데 저희 시어머님이 뇌경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지금 한 10년 전이죠.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 노인분들은요 뇌 어디든 뇌혈관이든 몸 전체에 얇은 혈관에 뇌경색과 뇌출혈이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에 여기가 뇌경색이 오더라도 우리가 한 7, 80평생 이게 뇌를 쓰다 그 혈관을 쓰다 보면 약해져 있어요. 이 한 부분이. 근데 뇌경색이어서 진단은 분명히 뇌경색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의사가 뭐를 봤냐면요. 뇌경색이지만 우리가 치료를 뇌경색을 뚫어주는 약물을 쓰는데 뇌경색은 수술이 아니에요. 약물 치료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쓰다가 요 얇아진 요 혈관을 뚫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말 되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하겠다. 어쨌든 치료는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약서를 쓰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중환자실에서 좋아지셨어요. 뇌경색을 뚫어주니까. 그런데 그 한 3일 만에 좋아졌다가 다시 또 의식이 무의식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부 이 얇은 혈관을 출혈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출혈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대량 출혈을 하게 되면. 그래서 결국은 한 중환자실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요양원을 운영하지만 잘 가신 것 같아요. 고생 안 하시고. 지금 제가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만약에 출혈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빨리 뇌를 열어야 돼요. 열어서 그 출혈되는 요 부위를 딱 찝어서 잡아줘야지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서 한의원에 가서 해결이 될까요? 침으로? 뇌출혈과 뇌경색을 한의원 가서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뇌경색, 뇌졸중 같다. 뭐 얘기가 길어. 이 뇌졸중만 해도 제가 한 시간 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뇌졸중이다 하면 증상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증상은 어지럽고 머리 아프다 그러고 약간 환자가 이렇게 비틀비틀해서 쓰러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집에서도. 그럴 때는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한의원 가시면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시야도 흐려지고 어지럽고 며칠 전부터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어떨 때 오냐면 고혈압 환자들. 그러니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올 확률이 높은 거지 꼭 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늘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뇌졸중의 환자들은. 그래서 그만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응급실에 얼마큼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뇌졸중이 거의 왜 이렇게 젊은 사람도 요즘은 젊은 사람도 뇌졸중 많이 와요. 이렇게 끌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분도 더 빨리 가서 치료가 됐으면은 걷는 왜 뇌졸중 걸렸다는데도 잘 걷는 분 있죠. 40, 50대, 60대도요. 그런 분 빨리 치료를 하신 거예요. 괜히 한의원 가서 이렇게 전전긍긍 하다가 침 맞다가 시기 놓쳐버리면 이제 더 이제 회복이 되기 어렵죠. 그 심폐소생술도 마찬가지. 이제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저 응급실에 있을 때, 신천여학원에 있을 때 그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이 또 왜 필요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심근경색이라든가.
그러니까 40대 그 축구 이런 것도 조심해. 조기 축구 이런 거 저기 4, 50대 많이 하시잖아요. 30대 조심하셔야 돼요. 조기 축구 하다가 공 차다가 응급실에 막 실려 왔어요. 저희 응급실에 병원에. 근데 그분이 40대였는데 돌아가셨어요. 응급처치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그때 누군가만 그번 쓰러졌을 때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만 했었더라도 CPR을 했었더라도 그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경우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거 2000년도 임수혁 선수 야구장에 쓰러진 거 아세요? 잠시. 이거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떠들었었잖아요. 임수혁 선수가.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죠? 10년 정도. 기억 안 나세요? 예. 그 이 사람이 이때 당시 2000년도에 그 거기에 앰뷸런스도 없었대요. 야구장에 대기가. 그리고 누군가 그 안에 아우 내가 있었으면 CPR 했을 텐데 아쉽네. 그러니까 이 안에 누군가가 CPR을 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은 살았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아무도 거기서 처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0에서 4분 내는 CPR을 실시할 경우에는 뇌 손상이 희박해요. 뇌 손상이 일어나기가 희박해요. 그러나 4에서 6분은 가능성 있어요. 그 다음에 6에서 10분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몇 분이에요? 4에서 6분간. 그러니까 우리가 4에서 6분간 빨리 CPR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분이 이상 지나면 우린 완전 뇌사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명백해지는 거예요. 뇌사 상태가 돼서. 그래서 CPR의 성공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0에서 4분 동안. 제가 이제 응급실에 있으면서 응급실 수간호사도 하고 그랬어요. 있으면서 CPR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의료진끼리 같이 했잖아요. 응급실에서. 제가 병원 다닐 때. 근데 우리 요양원 운영을 하는데 당뇨 환자였어요. 젊은 엄마가 이 당뇨 중풍으로 쓰러져가 저희 집에 오셨는데 CPR 했어요. 제가 이거 토탈 지금 5년 운영하면서 CPR 3번 했어요. 3번. 한번 처음 저도 두렵죠. 두렵다기보다 왜냐하면 같이 의료진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요. 혼자 내가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입장이. 그리고 이거 내가 뭔가를 운영하면서 하는 거하고 병원 내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소속돼서 하는 그 하고 또 틀려요. 근데 이 환자가 밥 먹다가 기도가 딱 폐쇄가 된 거야. 당뇨 환자인데 식사를 잘 못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중풍 환자들이 기능이 약해요. 뇌 기능이. 그러다 보면 뇌 우리가 모든 게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뇌에서 지시하는 거. 여러분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도 다 뇌에서 눈 말똥말똥 뜨고 저를 보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점심시간 식사들 하고 오셨죠? 근데 눈이 다 말똥말똥 하시네? 재밌어요? 예. 네, 그러신가 그냥 눈들이 초롱초롱 아니 졸아도 돼요. 좀 이렇게 좀 흩어져야지 자세가. 그래야 제가 좀 쉬면서 하지. 이렇게 너무 눈을 땡그랗게 뜨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 두렵네요. 아유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자료가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자료는 제가 조금 다 드릴게요. 이게 요거 말고도 또 뭐 좀 예. 필요 시간이 되면은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그 아 뭔 얘기하다가 CPR을 밥 먹다 기도 빼서가 딱 된 거예요. 딱 입술이 파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환자 눕히고 한 사람한테는 빨리 저거 산소통 들고 오라고 한 사람 시키고 한 사람 혈압기 들고 오고 이제 교육을 다 시켰으나 당장 닥치면 직원들도 어디서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환자 빵 눕히고 바로 그냥 CPR을 시작을 했죠. 나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환자를 응급실 보냈어요. 이제 젊은 엄마인데 그 이제 아저씨도 되게 고생했어요. 그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런데 당뇨도 있다니까 고혈당으로 인한 기도 이게 식사 이게 잘 못 넘기다 보니까 이게 샥이 오면서 이 밥 먹다가 이제 여기 기도 폐쇄가 된 거예요. 나중에 정신없이 하고 나니까 내 입에 그 밥풀 막 이런 게 막 다 묻어가지고 나중에 응급실 가서 내가 아 이거 뭐 너무 지저분하구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다행히 여자분이었어요. 지금 여자까 남자까 막 생각하고 있었죠. 여자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 그냥 입이 막 지저분한 걸 느낀 거예요. 나도 그때는 당황, 나도 막 빨리 살려야 되겠다는 의지. 아우 이거 돌아가시면 돼. 좀 젊은 엄마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한번 해서 응급실 가서 다행히 치료를 하셔가지고 이제 오시고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만큼 CPR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몇 분에서 몇 분 사이가 중요하다고. 요건 외워두시면 좋아요. 4분에서 6분. 네, 요거는 빨간 표시해도 돼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CPR이 어쨌든 중요한 거고 혈액이 뇌에 예, 들어가지 않을 경우, 4에서 6분 사이에 서큘레이션이 안 될 경우에는 바로 뇌사 상태에 대해. 그래서 되도록 살리려면 확실히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4에서 6분 사이에 우리가 CPR을 할 수 있으면, 일반인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뭐 우리가 자 목적이 4에서 6분 뇌가 손상되고 그 다음에 그 의료진에게 도착할 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가 산소 공급이 중단되니까 요때 우리가 빨리 산소 공급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 3대 요소는 뭐냐면 기도유지, 호흡, 순환. 네, 요거는 조금 중요해요. 이걸 ABC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조금 유식하네? 이런 얘기 들어요. 그래서 ABC는 airway, 기도 확보, 기도 유지, 기도 확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breathing, 호흡, 그 다음에 circulation, 순환. 이렇게 해서 ABC인데 여기에 제가 했나요? 썼나요? 여기는 안 썼나요? 그럼 요거 적으세요. 요거는 중요해요. 기도를 확보해주고 호흡이 되는지 확인하고 순환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ABC라고 해요. 우리가 심폐소생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ABC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됐죠? 예. 그래서 심폐소생술 몇 분 사이에 시행해야 된다고요? 네, 4분에서 6분 내에 우리가 시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긴박하다는 거죠. 자, 의식을 확인해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자 반응을 쓰러진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물어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갈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 요청을 해야죠.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서 119에다 신고해 주세요 해야 돼요. 만약에 그 길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여보세요에서 두들겨 보고 의식이 없다 그럼 옆에 사람 보고 빨리 119 신고해 주세요, 빨리 119 신고해 주세요 이래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이제 확보해 주는 거예요. 이때 기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확보해 주냐면 우리가 기도가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구부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이렇게 제껴줘야만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턱을 들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위로 그래야지 기도 확보가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턱을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좀 빨리 가도 되죠. 여러분들이 당장 할 건 아니고 우리가 뭐 해볼 수 있으면 이따가 한번 좀 그림으로도 보고 막 이렇게 할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확인해 주는 거, 브레싱. 호흡을 확인해 준 건 우리 뭘 보냐면 가슴을 보는 거. 이 환자를 기도를 딱 열어주고 가슴을 보고 아 가슴이 숨을 쉬나 안 쉬나 확인하는 거예요. 보고 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두 번 인공호흡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숨 아웃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입을 쫙 벌려가지고 코는 막아야 돼요. 코 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다 코로 나옵니다. 이거 안만 입해고 이러면 이거 해나 마나입니다. 예. 그리고 저기 뭘로 CPR 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코를 꼭 막고 그 다음에 내 입에 힘을 줘서 와 불면 여기 가슴이 쫙 올라와요. 이게 CPR 하는 그 기구가 있어요. 마네킹. 그 마네킹 실제 해요. 그러면 그 마네킹이 진짜 우리가 조금 불면 걔 마네킹이 안 올라와요. 근데 정말 잘했는지 이 테스트도 해요.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얘가 마네킹이 가슴이 불러 올라와요.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 이거 시험도 봐요. CPR을 잘하는지도.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두 번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때 맥박을 확인해 줘야 돼. 맥박이 뛰면 안 해도 돼요. 맥박 뛰는데 또 할 필요 없어요. 확인하는 거 맥박을 딱 잡고 어? 안 뛰네? 그러면 또 그럼 다시 또 두 번 한 다음에 흉부 압박을 주는 거예요. 여기 스터눔이라고 하는데 좀 명치에서 위로 두 저기 한 다음에 가슴을 누르고 우리가 15회를 해줘요. 심장 압박. 그래서 이 인공호흡 이외에 서큘레이션 이거를 2대 15를 4사이클을 하는 거예요. 4번. 이거를 이렇게 75초 내에 하고 또 맥박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은 어쨌든 빨리 CPR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하려면 이것도 한 2시간 가지고 해야 돼. CPR 시험해보고 또 해보고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더라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그 기도 폐쇄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이제 의식이 있는 경우 여러분들 만약에 기도 폐쇄가 돼 있다. 이제 이거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큰 조각이나 여기 음식물 같은 거를 이제 삼켰을 때 특히 우리 저희 요양원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도 폐쇄된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제 CPR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모 요양원에도 떡 먹다가 찰떡 드시다가 목에 걸리고 기도 폐쇄 그런 경우도 음식물 그다음에 뭐 부러진 치아 틀니도 목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노인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입안에 음식물인 상태에서 웃거나 뛰거나 누웠을 때 그다음에 이제 감염으로 인한 기도가 부을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음식물 먹을 때 옛날에 그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떡볶이 떡을 먹다가 뉴스에 한번 떴죠. 매스컴에요. 기억하세요? 그 애 죽었잖아요. 그 떡볶이 떡을 너무 크게 잘라줬다. 아우 요즘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도. 떡볶이 떡을 좀 크게 잘랐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 기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딱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증상은 좀 알고 계셔야 돼. 호흡 곤란. 이 사람 딱 보기에도 호흡 곤란이에요. 숨 차요. 그다음에 이런 소리가 나요. 섹섹 소리가 나고 쇼크 중에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이런 증상이 난단 말이에요. 어? 그럼 우리가 하임리히법 상복부 압박법을 시행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 아까 막 CPR 이런 거는 기회가 되면 하지만 이럴 경우 있어. 기도 폐 의식이 있는 경우 의식이 있는데 목에 막 걸렸다 뭐가 그럴 경우에는 하임리히법 이제 상복부 압박법이라고 하면 돼요. 요거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자 뒤에 서야 돼요. 이렇게 감싸서 주먹 하나를 이렇게 딱 대줘야 돼요. 여기다 주먹 하나를 대주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주먹을 딱 대줘요. 이렇게 돼서 그날 내가 내 손을 이렇게 딱 감싸요. 그러면서 딱 올리는 거예요. 이 앞에서 치워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막혔던 게 딱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이제 아닐 수도 있고 일단은 기도 폐쇄된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요 흉골 바로 중앙에다가 손을 넣고 펼쳐서 이렇게 감쌌죠.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밀치는 거예요. 방향으로. 예. 그런 거를 복부를 밀쳐서 올려주면은 우리가 됐고. 근데 의식이 없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없는 경우는 아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CPR을 시행을 해야 되겠죠. 의식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받쳐서 하는 경우고 이제 이럴 경우는 우리가 CPR을 해야 돼요. 그리고 체구가 작은 경우 아기들이 있어요. 아기들은 이건 그냥 제가 참고하라고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가볍잖아요. 이렇게 잡고 여기 등을 탁탁탁 쳐야 돼요. 그리고 CPR 할 때는 손가락으로 해야 돼요. 눕혀서. 손가락으로 압박을 줘야 돼요. 손가락으로. 두 개 손가락. 그래서 이거는 등을 5회 정도 해주면 돼요. 흉부 5회 정도 압박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기를 안아서 등을 쳐주면 돼요. 이렇게 체구가 작은 애기 그러니까 저희 집이어서 제가 여기 정원도 있어요. 저희 집에 정원 그러니까 안에 실내정을 조금 그 시설이 제가 그리고 그냥 심심해서 뭐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소방소에서 교육용 아이들 교육용으로 나온 건데요.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거 CPR에 대한
2004년 여름 서울 금교의 강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 학생이 물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변을 당한 것이다. 긴급 출동한 119 대원들의 계속된 구조 작업 끝에 찾아낸 소년. 어렵사리 물에서 건져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바로 구조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19의 출동 시간조차 기다려주지 않는 긴박한 익사사고. 심폐소생술에 생사가 달렸다. 우리 몸속의 폐와 혈관 내에는 여분의 산소가 존재하고 있어서 6분 정도까지는 새로운 산소의 유입이 없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숨이 멈춰도 수분 동안은 심장이 뛰게 되어 폐 속의 산소가 계속 이용된다. 하지만 심장이 멈추면 폐와 혈관 속 여분 산소가 더 이상 순환을 할 수 없으므로 이때부터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서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면 살아나고 그렇지 못하면 뇌 손상으로 이어져 목숨을 잃게 된다. 결국 심장이 멈추면 산소 공급이 멈추게 되고 이는 곧 죽음과 직결된다. 심폐소생술,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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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부 신고 주세요. 사연수가 있습니다. 한 손을 이마를 짚고요. 다른 손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턱을 받칩니다. 이마 잡은 손을 뒤로 밀면서 턱에 대고 있는 두 손가락으로 살며시 얼굴을 뒤로 제쳐주는 겁니다. 이 환자가 현재 숨을 쉬고 있는지 이 사람 호흡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 코와 입에 대주는 겁니다. 10초간 이 환자가 숨을 쉬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는 겁니다. 내 내뱉는 숨을 이용해서 이 숨을 쉬고 있는 환자한테 바로 그 숨을 불어넣어주는 겁니다. 불어넣을 때 가슴을 보면서 정확히 내가 불어넣은 숨이 가슴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합니다. 흉부 압박을 하기 위해서 정확한 그 흉부 압박 위치를 잡습니다. 깍지를 낀 다음에 15회 강하게 3에서 5cm 흉부가 들어갈 정도로 압박을 실시합니다. 이때는 내 입으로 횟수를 부른다면 더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확실하게 배우기에 나선 초등학교 학생들. 심폐소생술을 바르게 시행했을 때 반응을 나타내는 실험 마네킹인 애니를 활용 실시해본다.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실험 인형. 처음 해보는 심폐소생술이라서 아직 익숙치 않은 동작들이다.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요. 앞으로도 오늘 배운 거랑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 볼 때는 그냥 쉽게 하고 그냥 보는 것만 했었는데 이제 직접 해보니까 더 잘할 수 있고. 네. 그 4에서 6분 사이에 우리가 CPR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내사 상태로 간다고 봐야 되고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될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가 CPR을 할 경우는 소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영하면서 3번 CPR 한 거는 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한 분이 지금 계신 어르신인데 그분은 갑자기 앉아있다가 밥 먹다가 이렇게 갑자기 입술이 창백해지면서 쓰러져서 CPR 해가지고 산소 주고 그분은 응급실 안 가고 그냥 회생이 되셨고요. 그리고 또 같은 증상이 난 거예요. 이분이 처음에 온 지 저희 집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요. 심장이 그냥 가다가 갑자기 멈추고 그러니까 앉혀놓으면 그렇더라고 할머니가. 그래가지고 쟤를 너무 깜짝깜짝 놀래킨 거예요. 두 번이나 CPR을 했는데 어쨌든 그냥 산소 마시고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잘 계세요. 지금은 이제 혈압조절을 제가 잘 해드렸어요. 그때는 이제 집에서 계시다면 관리를 잘 못했잖아요. 가족들이 잘 이런 거 모르니까. 그래서 혈압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더라고 환자가. 뭐 200대 올라갔다가 갑자기 100대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숨을 안 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약 드시고 이제 한 2, 3개월 되다 보니까 적응을 해서 이제 유지가 됐는데
어쨌든 그 이제 집에서 있었으면 돌아가셨죠. 집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니까. 그래서 손 산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아나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 자, 이제는 출혈이 있는 상처, 근골격계, 뭐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계, 뭐 여러 가지 화상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또 알아볼게요. 자, 출혈이 있는 상처 종류는요. 아, 거기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요거 보시고 제가 시간을 좀 드릴게요. 찰과상, 열상, 절상, 자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찰과상이라고 하는 거는 긁힌 상처예요. 우리가 이렇게 찢겨져서 이렇게 확 긁힌 상처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막 뛰다가 넘어져서 긁힌 상처를 우리가 찰과상이라고 하고, 열상은 찢긴 상처, 둔한 물건으로 이렇게 왜 일하다가 이렇게 둔한 걸로 쭉 해서 찢어진 상처. 그 다음에 절상이라는 거는 베인 상처, 칼에 베인 거. 그다음에 자상은 못이나 바늘에 찔렸을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렇다. 그리고 근데 이럴 경우는 찰과상이 날 경우, 어쨌든 이제 다니다 보면 찰과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상처가 묻은 흙이나 이런 것은 털어줘야 돼요. 지저분하니까, 이물질 같은 건. 근데 식염수가 없을 경우는 깨끗한 물, 지금 이제 저렇게 물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물로 씻어서, 손을 너무 빡빡 밀면 안 돼요. 물로 이렇게 이렇게 살살 닦아주셔야 돼, 깨끗한. 근데 소독약으로 있으면, 이제 비상 소독약이 있으면 소독약을 바꿔주고 꺼주를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만약에 그 이것저것 또 없다, 그럼 이제 깨끗한 손수건 같은 거로 어쨌든 좀 털고 그 물, 깨끗한 물로 씻어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피가 날 때예요. 피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피? 이러면 굉장히 무서워요. 저도 피가 무서워요. 피를 보기가 무섭거든요. 그래서 주사도 어쨌든 놓긴 하는데, 어쨌든 피를 안 보는 게 저도 되도록이면 좋죠. 근데 이럴 때도 상처에 소독된 꺼즈를 대줘야 돼요. 피가 나는 부위는. 그 다음에 만약에 출혈이 있다 이러면 심장보다 어떻게? 높게 해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그 압박 붕대가 비상용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탄력 붕대 아시죠? 그거를 감아주셔야 돼요. 큰 출혈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만약에 뼈가 보이고 상처가 깊다 그러면 이때는 깨끗이 닦아야 돼요? 아니요. 그냥 덮어서요. 그거 감으세요. 압박붕대 감아가지고요. 빨리 병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막 건들다 보면 감염, 이게 우리가 응급처치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른 시간에 가는 것 중에 감염이나 이런 것들을 손상을 우리가 최소화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응급처치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외부로부터 오는 감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빨리 이비로 감고 뭘 하나 덮고 수건이나 이런 걸 덮어서 감고 그 다음에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피가 날 때. 자, 이럴 때 이렇게. 그리고 좀 올려주고, 다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심장 보이다 올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감는 거 보이시죠? 입이 이런 거로 감고. 요건 골절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쇠나 꼬챙이에 찔렸을 때는요. 자, 물건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새꼬챙이가 발이나 어디에. 그럴 때는 빼야 돼요? 빼지 말아야 돼요? 빼지 말아야 돼요. 예,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새꼬챙이나 못이 박혔다 그럴 때는 빼지 말고 어떻게 해요? 즉시 병원으로 가야 돼요. 빼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가 왜 총에 맞았을 경우도 어떻게 해요? 그 총알을 안 빼요. 텔레비전에서도 가끔 나오죠. 빼면 출혈이 쫙 나오잖아요. 막 분수처럼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표현하려고. 예.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병원 가서 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큰 혈관을 그게 누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뺌으로 인해서 대출혈이 거기서 일어날 수. 그래서 되도록 왜 찔렸다, 아 뭐 바늘에 찔렸다 요 정도는 어쨌든 좀 이렇게 빼서 뭐 출혈하지만, 쇠나 뭐 못이나 이런 거에 찔렸다 그러면은 꼭 하셔야 되고요. 못에 찔렸을 경우는 꼭 병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아야 돼. 파상풍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는 우리가 해줘야 되고.
자, 화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 화상의 응급처치는 어쨌든 우리가 만약에 화상을 입었을 경우 만약에 뜨거운 거에 댔다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해줬냐면 찬물을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20분 뭐 시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찬물로 얼음물일수록 더 좋고 왜냐하면 거길 가장 차갑게 해줘야 되니까 부위를 그래서 옷자락을 함부로 찢지 마요. 왜냐하면 살이 거기에 눌러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킨을 다 뜯어내면은 감염률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땐 그냥 찬물 붓고 그냥 놔두세요. 심하잖아요. 우리 옷이 눌러붙을 정도면 병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찬물을 거기다 부어주고 이제 가는 수밖에 없는데 뭐 연고를 바른다 뭐 감염 이렇게 꺼지를 대서 해준다 이러긴 했는데 여기 보면요 화상도 몇 페이지 화상에 깊이가 있어요.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화상에는 이제 응급처치는 이런데 깊이가 있는데 우리가 나눠주는 게 어떤 거냐면 거기 나은 대로 뭐뭐 있어요? 예, 네, 1도 2도 3도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거기 응급처치는 요런 거고 우리가 요 정도는 그래도 내가 응급처치에 대한 공부를 배웠다 아니면 저한테 교육을 받았다면 이 정도 수준은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있죠? 네. 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얘기 안 해도 돼요? 돼요. 예. 그 1도는 붉은 정도 그냥 아우 됐는데 살짝 되었다 엄마가 왜 저거 그거 우리 주부들 뭐 프라이팬에 막 이렇게 탁 띄우잖아요. 그 정도는 1도예요. 근데 물집이 잡혀요. 그러면 그거는 2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도 물집을. 근데 물집을 잡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터트려라 말하는데 터트리지 말라는 거는 감염 때문에 그래요. 병원 가서 터트려서 치료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는 안 터트리는 게 좋아요. 2도 정도면 조금 심하거든요. 특히 이런 여름 정도 같은 경우에 화상이 입었을 경우는 이게 덥잖아요. 그러면 잘 낫지도 않아요. 그럴 경우 이제 가서 응급실 가서 치료를 해야 돼요. 2도 정도. 1도는 뭐 집에서 이제 연고 가는 실마진 연고라고 있어요. 실마진이라고. 이거 굉장히 좋아요. 화상이에요. 실마진 연고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의사 처방 받아서 받아야 해서 해야 되는 거긴 한데 요 정도 바르면 돼요. 약국 가면 요걸 줄지 어쩔지 모르죠. 이거 전문 의약품이어서. 2도 화상 정도는 물집이 잡히는데 요건 병원 가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감염 때문에. 3도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깊이. 왜냐하면 뼈나 그 조직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여기는 다시 무슨 성형수술도 해야 되고 아주 깊이 들어간 상태예요. 여기 화상은. 이건 좀 화재 났을 경우나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응급처치는 어쨌든 이제 찬물을 부어주고 옷은 함부로 막 찢진 않는 게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물집 같은 경우도 어떻게 터트린다? 터트리지 않는다. 예. 만약에 터트려졌다 이러면 거기다가 연고를 도포하고 뭐 하고 뭘 대주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꺼주로. 응. 그러니까 일부러 터트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기회 아니 여기가 경쟁률이 높습니까? 나도 할 걸 그랬나? 저도 따라다니면서 아니 여분들이 그럼 직장을 지금 다니시면서 아 지금 쉬쉬 잠시 쉬. 아 저도 놀고 싶어요. 아 이거 직장 생활이 차라리 난 이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24시를 신경 써야 돼. 근데 이게 어르신들을 돌보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만만치가 않아. 왜냐면 이게 어르신들이 질환이 많으시잖아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뭐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늘 긴장해. 그래서 전화기를 항상 달고 다녀요 제가요. 밤에 잘 때도 머리맡이에요. 벨소리가 울리면 가슴이 뜨끔뜨끔. 그러니까 지금 한 5년 운영했는데 아휴 차라리 직장생활이나 그냥 할걸. 직장에서는 토요일을 쉬면은 프리잖아요. 이건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이제 말로는 내가 운영하니까 맘대로 하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게 맘대로가 안 되더라고. 시간이 또 내 맘대로 이게 안 돼요. 더 얽매이게 되더라고. 주부님 다 주부셔요? 그럼요. 근데 주부가 더 바쁘더라고. 한번 보면 계획이 쫙 이제 노는 친구가 있어요. 한 명 놀러 오라고 그래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왜 안 오냐 그랬더니
바쁘대요. 계획이 쫙 짜있대요. 놀라워 밥 사준다 해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열심히 사세요. 저기 하시면서 여기도 얼굴이 어디서 뵀던 분인데 모른다고 거짓말한 것 같고 저분도 어디서 뵀고 이분도 어디서 얼굴이 익었고요. 뒤에 계신 분도 얼굴이 좀 익었는데 제가요. 신천연합병원에서 제가 좀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억력이 대단히 좋거든요. 한 번 본 사람도 잘 안 잊어버려요. 어느 기회에 아마 봤을 거예요. 지금 눈에 익은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도 저를 모른다고 다 손을 안 들었는데 보니까 낯익은 얼굴들이 조금 있으세요. 최수자 이사장님. 네네. 예, 그 저기셨고요. 최수자 이사장님이 이제 이사장이셨다. 지금 어쨌든 이사하시니까 제가 이제 예, 신천연합병원 다닐 때 아마 병원에 오신 분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병원에 왔다 가신 분들 이렇게 라든가 아니면 지역사에 다니면서 저기 분은 지역사에 다니면서 혹시 이제 얼굴을 뵀던 분 같기도 하고 예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하셔서 요거 배우시면 이제 또 뭔가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나요 팀장님 굉장히 높았나요 경쟁률이 여기 들어오려면 어려웠나요 굉장히요 아니 아닌가 본데 대답이 없으시네. 자 그러면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골절은 언제든지 일어나긴 하는데 잘못했다. 자 골절은 금이 가거나 부러진 상태예요. 골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금만 간 경우 두 번째 부서진 경우 그러니까 분쇄골절이라고 하고요. 금이 간 건 골절인데요. 금이 간 경우는 그냥 괜찮아요. 이 분쇄골절이 조직에 어느 부위에 어떻게 되어 있을 줄 몰라서 그게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니 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뼈가. 그럼 이게 조각이 나버리면 여기 뭐예요? 이게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 조각 난 게 이 조직을 건드려보면 우리 여기 무수한 혈관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큰 혈관들을 건드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출혈이에요. 골절도 생각보다 뼈만 부러진 상태다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된 경우는 우리가 대출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응급처치를 잘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예예 이렇게 골절난 부위는 패드나 뭐 고정된 걸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 수건으로. 그러니까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골절 고정을 시켜줘야 돼. 부목이나 이런 거를 막 막대기도 좋아요. 그때 되면 이제 옆에 있는 거 주변 거 가지고 하셔야 돼. 예, 부목을 대주고 처음에는 찬물 찜질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상식으로 그냥 알아두세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골절이 됐다. 그러면 처음에 뜨거운 물 찌르면 큰일 납니다. 찬물 찜질을 해줘야 통증도 완화되고 이게 혈관도 축소시켜줘. 그런 다음에 무슨 찜질을 해주냐면 더운 물 찜질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줘. 거기가 혈액이 순환이 안 돼요. 지금 요 조직에 이렇게 골절이 돼서 프랙처가 돼가지고 여기 흐름이 됐잖아요. 안 되잖아. 그러면 찬물은 일시적으로 여기가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냉찜질을 해주면서 여기를 확 수축을 시켜줘야 돼. 혈관을. 그래 출혈량도 줄이고 우리가 왜 얼음이 이렇게 닿으면 여기가 무뎌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통증도 감소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된다면 뭘 해줘야 되냐면 이제 혈액순환을 도와줘야 얘가 순환이 되면서 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더운 찜질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출혈도 있지만 염자라는 게 있어요. 염자. 이거 조금 어려운 얘긴데요. 말이 어렵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삔 거, 접질렀다. 우리가 막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접질리잖아요. 발목.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건이 있고 인대, 리가멘트, 텐던, 근육, 머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다리근 어두운 조직 이렇게 돼 있거든. 근육층이 있고 인대도 있고 건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건이 인대와 인대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가 뼈도 있지만 관절도 있지만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인대 텐던이나 리가멘트로 연결되면 우리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움직이는 요 부위 인대가 나갔으면 우리 이거 안 돼요. 뼈가 있더라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길 째고 이게 딱 그 뭐지 고무줄처럼 딱 올라가요.
이걸 인대가 나갔고 건이 특히 인대 딱 떨어지면 그거 조직이 딱 떨어지면 스프링처럼 쫙 떨어져요. 그러면 이것도 수술이 어려워요. 수술실에 들어가서 당겨가지고 잡아서 연결해 줘야만 이제 기부스도 하고 고기가 이제 다 이제 나야 또 이제 물리치료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단지 그냥 삐끗한 거 접질른 거로만 가긴 힘들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인대나 이런 게 심하면. 그래서 여기 다 써져 있네. 인대 건이 늘어나고 찢어지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움직이면 안 돼. 이거를 자꾸 인대가 늘어나서 자꾸 움직이면 이게 더 쭉쭉쭉쭉 더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더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인대를 이렇게 찾으려면. 그 다음에 부어요. 증상이. 그러니까 염자는 이렇게 된 경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RIC 원칙을 지켜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앞글자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들고만 있어요. 시험 안 볼 거예요. 나중에 물어볼 거예요. 제 이름이 뭐. 제 이름이 뭐예요? 아, 네. 제 테스트에 제 이름만 물어봅니다. 할머니들도 다 대답하면 제가 오늘 선물을 준비를 못해왔네. 오늘 급하게 오는 바람에. 원래 제 이름을 맞힌다든가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뭐가 하나 맞히면 제가 선물 하나씩 주는데 오늘 제가 바빠서 선물을 못 준비해 왔습니다. 원래 선물 하나씩 주는데. 어쨌든 RIC 원칙이 있어요. R은 뭐냐. 레스트. 안정을 시켜줘야 돼요. 부었다. 인대가 늘어났다. 골절이 됐다. 그다음에 냉각요법 아이스. 아이스백을 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압박을 해줘야 돼. 컴프레션. 압박을 해주고 이비로 감아줘야 되죠. 그 다음에 올려줘야 돼. 엘리베이션. 거상을 해줘야지. RIC 원칙이라고 그래 이거를.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가 안정해주고 이것만 알고 계세요. 냉각해주고 감아줘야 되고 올려줘야 되는구나. 이렇게만 상식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런 환자들이 집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상식인가요? 아니에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원래 한 명이라도 졸면 강의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손 놓고 잠시 쉽시다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열심히 들어서 제가 막 힘이 막 나요. 근데 여기는 왜 자꾸 웃으시지? 뭐요? 좋아서요? 그렇게 제가 좋으신가요? 이러면서 예. 네,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눈을 말똥말똥 이제 2시, 4시 굉장히 졸려온 시간 내가 가서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나는 너무 훌륭한 강사인데 이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안 들으면 나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고 왔어요. 사실은 오전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내 기대에 어긋나게 지금 열심히 들어줘서 저도 막 힘이 납니다. 또 있어요. 또 드릴게요. 예. 어쨌든 이런 RIC 원칙을 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 이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타박상. 타박상은 뭐예요? 약간 부딪힌 상처예요.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멍든다고 하죠. 일반적으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멍도 잘못 뜨면 그 수술해야 돼요. 네, 조직 안에서 섞으면. 근데 뭐 그냥 멍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있으면 다 이렇게 힐링이 돼요. 한 2, 3주 되면. 근데 이게 이제 멍이 심한 경우는 뇌추 안에서 출혈도 있고 골절 같은 심부조직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어요. 크게 될 경우는. 그래서 냉찜질 이거 똑같아요. 찬물 수건 대줘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눈에 이물이 들어갔을 경우에요. 이럴 때는 각막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하나가 그림이 더 와야지. 예. 그 고개를 옆으로 해주고 여러분 식염수가 없으니까 물을 깨끗한 물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뭐가 들어갔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여기 이쪽 눈 들어가면 어쩌게요? 이렇게 누워야죠? 이쪽 눈 들어가서 이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이쪽 눈 들어가면 이렇게 누워서 흐르는 물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죠? 아니면 이렇게 대야를 놓고 거기 눈을 넣어서 하지만 이런 식으로 주전자에 넣어서 흐르고 그리고 이 면봉을 쓸 때는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 그냥 면봉으로 하면은 안 되죠. 먼지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에 적셔서 여기 보이면 그 적신 솜으로 살짝
먼지를 닦아내줘야 돼요. 그냥 면봉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럼 먼지 더 집어넣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물에 적셔서 하면 됩니다. 자, 귀에 뭐 하나 더 있지? 자, 귀에 이물이 들어갔을 경우, 귀에 뭐가 들어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요, 전등, 요즘에는 또 핸드폰도 프레쉬가 다 되어 있잖아요. 핸드폰 프레쉬도 있고 귀에다가 그 핸드폰 프레쉬를 대고 있으면 나와요. 건드리지 않고 뺄 수가 있어요. 근데 괜히 더 잘못될 경우는 안에서 더 이게 잘 저기 할 수도 있어요. 막 건들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빛을 이용해서 걔가 나오도록 어두운 곳에 가서, 그러니까 손전등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벌레가 들어갔을 경우. 그 뭐 올리브 콩기름 같은 것을 넣어서 뭐 핀셋 빼놔라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이게 도구도 없기 때문에 빛으로 해보고 안 되면 빨리 병원 가서 하는 게 더 나아요. 여기서 뭐 이런 방식을 쓰는데 그럼 이비인후과 가서 빨리 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간단하게 보인다 그러면 핀셋을 집에서 있을 때는 끄집어낼 수 있으면 내고요. 이제 올리브하고 콩기름을 넣는 이유는 이제 얘를 질식사시키는 거죠. 원래는. 네. 너무 질식사하는 게 너무 좋아하시네. 자, 코피가 났을 경우, 과거에 제가 응급실에 근무할 때 어떤 환자가 왔었냐면요, 코피를 흘리고 왔어요. 젊은 엄마인데, 근데 이제 이 감각이라는 게 제가 초기 발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느낌이 굉장히 잘 맞아요. 제가요 응급실에 딱 오면 어떤 환자인지 어떻게 오는지를 이게 오감을 다 활용해야 돼. 응급실에 딱 앉아있으면 앰뷸런스 소리 이런 거에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요즘도 원장을 되게 무서워해요, 제가요. 왜냐하면 내 방에 앉아있어도 바깥에 일어나는 소리를 다 들어요. 다 듣고 위험한 상황에 뛰쳐나가요. 저는 일하다가도 뛰쳐나가요. 무슨 일이 있다 싶으면. 그리고 환자가 계속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또 뛰쳐나가고. 근데 그 환자가 코피만 단지 흘리고 왔어요. 보통은 코피 흘리면 지혈만 시켜주면 돼요. 지혈만 시켜주고 보내면 되는데 나는 왠지 그 사람 혈압을 재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젊은 사람이라 그렇게 안 하고 코피 흘린다, 많이 흘린다 이러면 지혈을 시켜주고 보내는데 근데 혈압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이제 검사를 해봐야 돼. 한 번 혈압 높았다 해서 그 사람 고혈압이라고 진단하기 힘들거든요. 한 번 혈압 높아서.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거 쭉 이렇게 모니터링 달고 혈압 체크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약을 쓰는데 병원에 보냈는데 이제 고혈압 약을 그때부터 치료를 했었어요. 그 혈압이 높아서 코피가 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코피가 나는 원인은 안에 출혈도 있지만 이제 혈관이 터진 경우 이제 여기 코에서도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너무 고맙다고. 혈압 조절이 돼서 그 사람은요, 아까 제가 뇌졸중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분이에요. 갑자기 발견한 거잖아요. 그냥 여기만 지혈하고 갔다면 아마 꼭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이 높은 분이었어요. 혈압이 높아서 코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코피를,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와서 고맙다고 굉장히 고마운 적인데, 코피를 흘릴 경우에는요, 우리가 고개를 뒤로 제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안 돼요. 뒤로 제끼면 이게 목구멍으로 흘러가지고 토하거나 기도에 폐렴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 금물이에요. 여러분들 코피 흘린다 그러면 애기도 어떻게 확 제끼죠. 요즘은 안 하나요? 그렇게? 다 알고 있죠? 그냥 요 콧망울만 이렇게 하고 앞으로 끼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탈지면에 싸서 일단은 그렇게 지혈시킨 다음에 이제 면이나 휴지로 막은 뒤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데 막아줘야 돼요. 막는데 이제 급하면 휴지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분비물이 좀 적은 꺼즈나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좋고요. 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맞고 이렇게 해도 계속 출혈이 있다 그럼 이제 냉찜질을 한다든가 이제 휴식을 취해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코 푸는 걸 당연히 금지시켜줘야 돼요. 코피 날 때는 어쨌든 고개를 좀 숙여서 요 콧망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혈이 됐다 싶으면 코를 막아주는 거죠.
코 푸는 건 당연히 뭐 그러고 나서는 안 하겠죠. 뭐 좀 더 되면 냉찜질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혈을 할 경우는 우리가 냉찜질, 찬물찜질을 해주는 게 좋다. 이게 결론이죠. 그죠? 예. 자, 치아가 빠졌을 경우 애들이 많이 뛰다가 엎어주면 치아가 빠질 경우 이럴 때는 치아를 뭐 흔치는 않으나 뭐 우유가 있으면 우유나 식료수 물에 담아가지고 빨리 병원 가야 돼. 이거 닦으면 절대 안 돼요. 치아는 건조시키면 안 돼요. 뭐 휴지에 빡빡 닦는다든가 알코올에 뭐 닦아서 건조시켜서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디나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담아서 얼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련을 일어날 경우, 경기. 이게 이제 고열일 경우에 경기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특히 이제 아이들, 이제 엄마들 다 키웠잖아요, 아기들이요. 근데 아이들 열나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기를 일으키면 뇌 손상이 와요. 그럼 머리가 나빠져요, 아기가. 그래서 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아기들, 특히 우리는 좀 괜찮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체표 면적이 작잖아요. 그래서 빨리 의식을 잃을 수가 있어요. 열이 나면. 그래서 아이들의 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열 난다든가 뇌 이상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든 어른이든 뇌막염이라든가 뇌염 뇌종양이 있는 경우 우리가 경련 일으키기도 하고 간질 중독이라든가 저혈당 알코올성 금단 증상이나 그러니까 알코올리즘 환자들이죠. 이럴 경우 술을 안 들어갈 경우는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헐렁하게 해주는 거예요. 의복을 풀어줘야 돼. 그 다음에 구토할 경우 구토물이 기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고 혀를 깨물지 않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에어웨이를 빨리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뭔가 있으면 입을 에어웨이가 있으면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뭐 그 다음에 주의 만약에 경련을 하다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이런 모서리 같은 거 있죠. 요런 데 쓰러지지 않도록 이걸 물건들을 치워줘야 돼. 그 주변의 물건들. 만약에 5분 이상 계속 지속이 된다. 몇 초인 경우도 몇 초 경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병원 이상 5분 이상 된다. 그러면 진정제 맞아가지고 안정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자,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화재는 여러 가지 뭐 방화, 가스 화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요거는 뭐 하던 행동을 멈추고 119에 신고를 하고 환자는 어떻게 먼 곳으로 우리가 다 대피를 해야 되겠죠. 예. 그다음에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소화기 사용해서 진압을 하는 게 좋겠죠. 화재인 경우는. 그래서 화재하고 화재 난 경우 아까 화상하고도 또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됐을 경우 화상 환자들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자, 벌에 쏘였을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다 보면 벌에. 자, 벌의 증상이 있어요. 벌에 쏘였다. 내가 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부위가 붉어지고 가려워하고 붓고 통증이 있고 이제 샥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전에 TV에 한번 중국 아나운서인가? TV 뭐 하다가 벌인지 뭐가 왜 이렇게 돌다가 콩과 입으로 한번 들어간 적 있죠. 목으로, 입으로. 그 아나운서 저기 죽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갑자기 이렇게 벌이나 뭐가 들어가면 이제 목 부위 같은데 이제 쏘면요 부어요. 그럼 이제 호흡이 안 돼요. 부으면 바로 증상이. 그러니까 이 벌에 쏘인 게 무서운 게 뭐 종류가 뭐 말벌도 있고 막 여러 종류. 어쨌든 독성이 많은 벌한테 쏘이면 이제 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호흡곤란이 오고 구토가 있고. 그래서 이랬을 때는 벌침을 확인하고 그거를 핀셋으로 제거를 해야 돼. 이거는 제거를 해줘야 돼요. 글로 독이 계속 들어가니까. 벌에 쏘인 그 벌침을 빼주고 만약에 통증 가라앉히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줘요? 냉찜질을 해줘요. 그리고 벌이 쏘인 그 어지럼증이 있을 경우는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고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있어요. 연고가.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히스타민 제제의 연고를 발라주면 집에서 간단하게 뭐 크게 뭐 저기 한 벌 아니다. 그럼 요 정도 처치하면 될 거고요. 어, 좀 심각하다. 뭐 갑자기 뭐 많은 통증도 있고 뭐 숨도 차고 뭐 구토도 하고 이런다 환자가. 그럼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는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벌레 중에 이제 벌레에 물렸을 경우, 아까는 벌에 쑤였을 경우, 지금은 이제 벌레에 쑤였을 경우 이제 살인 진드기 같은 경우가 있어요. 예, 요즘 또 이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요. 두드러기처럼 나고 붓고, 그다음에 호흡곤란, 복통, 설사, 어지러움이 있어요. 이제 더 심한 경우는 이게 알레르기 증상인 거죠. 그래서 호흡곤란, 뭐 흉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또 호소한다. 목이 심하게 붓는다. 목이 붓는 거는요, 이거 심각해요. 왜냐하면 숨골을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여기 목이 붓는 거. 그래서 응급실 이송해야 되고 물린 부위는 깨끗이 하고 찬물과 냉찜질을 하고 그 부위를 물린 부위는 긁어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긁지 않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이런 연고를 발라준다. 제가 요거 자료를 조금 그냥 찾아와 봤어요. 살인 진드기 요즘 이슈화 되는 건데 요거와는 틀리게 요거 요즘 많이 살인 진드기 대해서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발병이 됐고 이거는 뭐냐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에요. 바이러스에서 감염되는 건데 이렇게 피가 없을 때는 쬐끔해요. 흡혈 전에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한 세네 배가 커져요. 피 우리의 피를 빨아먹으면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2009년 중국에서 처음 발견됐대요. 그러다가 이제 한 2,550건이 보고가 됐는데 사망한 사람이 134명이에요. 지금 현재 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점점 이제 희귀종이 많죠. 뭐 예를 들어 우리 사스 막 그런 거 바이러스. 옛날에 과거에는요 우리가 독감 주사 안 맞았어요. 저 10년 전만 해도 독감 주사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감기 이제 겨울에 한 차례 오고 가나 보다. 근데 어느 한 5, 6년 전부터는 이제 안 맞으면 안 되는 일이 돼버렸어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그 독감 바이러스도요, 우리가 그 독감에 다 잡는 건 아니에요. 나 왜 독감 바이러스 이거 독감 접종 했는데 왜 감기 왔지? 그래가지고 어머 그 독감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몇만 종이에요.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요. 근데 그 해에 연구자들이 올해는 감기가 어떤 바이러스가 오겠다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그럼 그거에 관련된 독감을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균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주사 맞으면 좀 몸살도 살살 아프고 그래요. 감기가 약간 온 것처럼. 그러니까 그 균을 넣어준 거예요. 그 면역력을 키워준 거죠. 그러면 그게 다른 바이러스가 내 몸에 왔다. 그러면 감기 걸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전에는 독감 주사 이런 거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이런 어떤 균 같은 것도 진화가 되고 이 살인 바이러스 이런 살인 진드기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섭죠. 점점. 그리고 이게 치사율은 10에서 30%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5명이 발견이 됐는데 2명은 지금 입원 중이고요. 2명은 퇴원했으나 이제 그거는 뭐 치료가 완치돼서 간 거라고는 하는데 1명 같은 경우는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수 없으면 10에서 30%의 안에 들면은 이제 죽음으로 이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왜 벌레에 물렸을 경우 그거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 증상은 예를 들어 붓다, 호흡곤란이 있다. 그럴 경우 구토, 특히 여기 설사하고 구토를 해요. 살인 진드기는. 그럴 땐 빨리 병원에 가야 되고요. 이제 예방법이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일반 이제 찾아보면 다 있어요. 요거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고요. 이제 이게 풀숲이나 이런 덤불에 이게 서식을 한대요. 특히 이제 여름에 좀 급증을 해서 지금 요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야외 활동할 때는 이제 옷을 어떻게 좀 긴 옷을 입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방을 좀 해야 되고 갔다 오면 나갔다 오면 씻고 이렇게 그다음에 뭐 긴팔, 긴바지 이런 것도 착용하고 이게 발견되면 빨리 병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살인 진드기 같은 벌레 물렸다.
이러면은 요즘 같아서는 좀. 그리고 요즘은 또 해외도 또 많이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또 어떤 균 바이러스 같은 거라든가 이게 옮겨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항상 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사스나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막 돌고 요즘은 감염, 전염성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 또 이게 이슈화라기보다도 그런 균들이 예, 심각해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면서 어떤 균이 돌아다니고 또 뭐 오존층도 파괴돼서 이런 다른 형태로도 되고 이게 다 생태적인 문제에 이런 것 균 세 이런 벌레라든가 감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는 안 해도 어쨌든 개꿀 습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개꿀이라는 게 우리 시흥시에 보존하는 차원에서 지금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생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연이 그대로 가야 된다는 주의 저도요. 뭔가 자꾸 개발을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균, 뭐 또 다른 뭔가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한번 요즘에 살인 진드기 막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런 거 정보를 좀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 이제 자료 제가 준비한 거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제가 찍은 거예요. 우리 여기 연성 생명도시 시흥.